교사 수를 줄이라는 정부 정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 수는 줄지만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면서 학급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요. 교사 수를 계속 줄이면 가뜩이나 불신받는 공교육의 질이 더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마다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대구의 공립 초중고 학교는 361개로 지난해보다 한개더 많아졌습니다. 학급 수로는 8,445개에서 8,479개로 34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학교와 학급 수 모두 늘었지만 교원은 1년 사이 261명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내년에 대구는 394명, 경북은 277명 더 줄이라며 대구와 경북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지방과 도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지 못한 잘못된 정부의 정책의 결과입니다. 학생이 20명이었다가 1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교사가 반만 필요하겠습니까? 전체 교사는 줄어들고 있지만 고용이 불안한 기간제 교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모두 2018년에는 기간제 교사 비율이 10% 안팎이었지만 올해는 대구 14.3%, 경북은 15.44%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비율은 약 20%로 5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학생이 적은 지방일수록 교사 1명이 여러 과목을 담당하거나 여러 학교를 순회하는 교사, 전공과 다른 과목을 맡는 상치 교사가 늘어나는 등 공교육의 질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사를 학생 수에만 맞추는 경제 논리로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격차를 해소는커녕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개인별 맞춤형 교육 과정을 위한 수업 혁신과 교육 여건 개선의 토대이며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다.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이 여전한 가운데 교사는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사교육에 밀린 공교육 불신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